안녕하십니까, 팬맨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 JCW 고성능 모델이죠. 패밀리카 겸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니 이 고성능을 얼마나 뽐낼 수 있을지 한번 주행 시작해보도록 하죠. 컨트리맨 JCW는 1년 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시승해본 적이 있었죠. 뽀피가 탑재돼서 그런지 상당히 민감해요. 하지만 그만큼 제동거리가 짧죠. 그린 모드여도 순하지만 마치 목줄 풀고 얼른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현재 차량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예요. 날씨는 추운데 많이 조심해야죠. 힘이 엄청난 고성능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드부터 사운드가 살짝은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죠. 저기로 들어가면요, 구룡 터널인데요, JCW의 터널 배기 소리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한번 어떤지 터널 안에서 달려보죠. 스포츠 모드 미리 세팅해두고요. 스포츠 모드 세팅해뒀을 때 가만히 있어도 사운드와 배기 소리가 전해져요. 여기까지 창문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차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으니까. 패들 시프트는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길어요. 굉장히 하지. 이거 한방 먹었는데요, 제가. 펀치력이 장난 아니에요. 미니를 놀라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 괜히 번호판 문구에 쓰여진 게 이렇게 좀 밀리는 구간에선 스포츠 두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컨트리맨과 비슷해요. 좀 플라스틱에 우레탄 같은 그런 소재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그러시 JCW의 상징인 색상인 레드 색상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스티어링에도 이런 곳에도 다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모델에선 완전하게 순한 면, 귀여운 면을 보여줬다면 현재 보고 있는 실내는 이 레드 스티치랑 블랙 색상 조화가 어둡게 느껴져서인지 귀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벌써부터 느껴져 오잖아요, 이 차가 얌전하지 않다라는 걸. 마찬가지로 전에 디젤 모델 시승했었잖아요. 일반 모델이랑 같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이제 JCW에도 디지털 계기판을 볼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전에 봤던 거와 달리 이런 레드 색상 그리고 파이널 깃발 표시 위에는 JCW 로고가 있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고성능틱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죠.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미니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정말 선명하게 나와요. 오디오는 BMW에 들어가는 하만 카돈을 볼 수 있고요. 터널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체했네요. 본격적으로 시즌 코스 돌아볼까요? 위에는 평소 보던 소재예요. 혹시라도 알칸타라였다면은 더 스포츠한 세팅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출고하자마자 어떤 분들은 천장이랑 필러를 알칸타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티어링 디자인은 앙증맞지만 밑에 JCW 로고와 레드 스티치를 보면 이게 결코 지금 귀엽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혼동이 돼요. JCW 자체가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일반 모델에 비하면 요철 구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 넘을 때도 속도가 높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게 고속부터는 딱딱하다는 게 느껴져요. 튀는 게. 아시겠지만 미니에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없어요. 오직 크루즈 컨트롤만 있죠. 이건 JCW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모드부터 가속 페달이 살짝 민감해지는데요. 살짝만 밟아도 팍 튀어나갑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0분 됐나?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와요. 지금 시트가 알칸타라거든요. 거기에 딱딱한 충격 덕분인지 장거리 주행하기에는 진짜 힘들어요. 팡! 튀어나가고 어우 좋아. 자, 고속 코너링 어떤지 돌아봅시다. 이야, 굉장히 탄탄하고 이게 너무 잘 잡아줘요. 이 정도면 뭐 하나 꿀릴 게 없죠. 작은 고추가 매워요. 배기음이 장난 아니에요. 펀치력이 엄청난 미니를 보고 계십니다. 차가 안 오니까 패들 시프트를 조절하는 맛도 있어요. 너무 다운했다. 자, 과연 JCW 컨트리맨의 과속 방지 턱은 느낌이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스포츠 모드로 넘어볼게요. 튀는데요. 컨트리맨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면 이 JCW 모델에는 과속 방지 턱 약간 고속으로 넘어도 튀는 느낌이 있어요. 때문에 허리 통증이 더 아파지고 있어요. JCW의 단점은 오래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컨트리맨이라 해도 알칸타라 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도 3도어나 5도어보다는 덜하죠. 1년 전 여름 휴가 때 3도어 JCW 1박 2일 대여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컨트리맨보다 차체가 더 낮아요. 더 낮다 보니 충격이 심했는데 그나마 이건 덜한 편이에요. 미드로 세팅해 두겠습니다.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진짜 영국 감성이 많이 느껴져요. 귀여움, 그 특성의 문화를 잘 표현해냈죠. 여기에도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알았는데 알칸타라랑 우레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미드에서도 얌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풀악셀 밟으면 사운드가 있어서 마치 스포츠 모드를 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미드도 무시해서 안 되겠는데? 그럼 그린은 어떨까요? 그린에서 풀악셀 한번 쫙 밟아보죠. 그린 모드 세팅해두고 사운드
사운드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데 뒤에 있는 배기 소리가 들리네요. 이 엔진에서 지금 내뿜어져 나오는 배기는 느껴져요. 이거 미드모드보다는 진짜 얌전하게 타려면 그린으로 둬야겠는데? 스포츠는 너무 과하고 미드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과해요. 어중간하면서도 과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어요. 저기 보면 마지막 나가는 구간, 저의 분노의 질주 구간이라고 하죠. 맨날 자막에 분노의 질주 그거 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야겠어요. 분노의 질주 구간. 스포츠 모드 미리 세팅해 두고요. 미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장이 짧고 무게가 가볍잖아요. 물론 컨트리맨이 그 중에서 높고 길지만 차체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차체가 무거우면 고속으로 달려도 속도감 직선에서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미니의 특성상 작다 보니 속도감 엄청 느끼죠. 여기서 한번 빡 밟아 볼게요. 차고 나가는 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코 이 차가 패밀리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린을 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운드는 사라져도 배기 소리가 내뿜어져 나오니까 이거는 패밀리카로 보기에는 진짜 어렵겠는데요. 사실상 JCW가 고성능이잖아요. 자, 잠시 후 JCW 컨트리맨의 외관 실내 둘러보도록 하죠. 일반 모델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레드 스티치 그리고 스포츠한 그릴, 라이트 역시 네모난 모양으로 바뀌었죠. 레드 색상이랑 블랙 색상 조화는 귀엽다고 볼 순 없어요. 어마무시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컨트리맨이니까 패밀리 SUV적인 느낌은 있어요. 물론 타이어와 휠, 캘리퍼 바라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지난번 꽃 모양을 봤다면 이번에는 둥글지만 거기에 블랙 색상이 같이 이루어져 있어 휠 역시 결코 만만하게 보지를 못하겠네요. 안에 보시면 볼트도 블랙 색상이고요. 전륜 쪽에 뽀피 캘리퍼가 있는데 이런 작은 차체에 뽀피가 달려있다는 건 어마무시한데요. 하지만 뒤에는 투피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투피어도 레드 색상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은 만만해요. 앞에서는 레드 색상 스티치를 볼 수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포스를 느꼈는데 뒤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검은 색상의 컨트리맨 일반 모델 보는 것 같죠. 저기 있는 JCW 로고만 빼면 특별히 포스가 느껴진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유니언잭이 있다 해도 뭐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전동식이에요. 그때는 가방을 사기 전이니까 넓어 보였는데 이렇게 가방을 사고 나서 한번 열었을 때 공간이 이 정도거든요. 마트 장복이나 좀 간단한 거 살 때 그 정도의 공간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킥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뒷자리 역시 알칸타라예요. 시트가 레그룸은 주먹 한 두 개가 들어갈 정도고요. 당연히 SUV라서 높으니까 머리 공간도 이렇게 남아 돌고요. 시트가 딱 봐도 스포츠해 보이죠. 뭔가 얇아 보여서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허벅지 펼치고 다시 넣을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다 알칸타라예요. 여기 밑에까지 등 물론 옆에만 인조 가죽이고 이런 머리까지 전부 다 알칸타라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딱해요. 등받이거리 전부. 장거리 운전하기에는 어렵고요. 허리가 좀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 타시기에도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가속 페달은 고성능 치고 매우 특이한데요. 사각 모양이 아닌 둥근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니 컨트리맨 JCW 시승을 했으며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너스 있으니까 마지막 장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와, 여긴 아주 고성능 천국이네. CLS63도 보고, 저 아우디 앞에는 페라리도 있고, 물론 저도 고성능을 타고 있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 작죠? 아이고. 하지만 작다고 무시해선 안 됩니다. 애도 고성능이니까요. 롤스로이스도 지나다니. 지금 시승기를 찍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 구경하고 앉아 있으니. 도산대로 안 지나갈 수 없죠. 특히 고성능 차량을 몰면 더 그러고 싶어질 겁니다.